익스플로러 ST 스타일 정품 레터링을 받으러 왔습니다. 적기만 하셨어요? 익스플로러 ST 스타일의 정품 레터링을 제가 가져왔어요. 그리고 공급가는 90,000원. 레터링 하나 들었는데 박스가 이렇게 커요. 박스만 이렇게 크고 제가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터링이 하나만 이렇게 딸랑 과대포장돼서 이렇게 들어있고 뭐가 하나 들어있는데 익스플로러 ST 스타일의 설명서예요. 기존의 레터링은 이쪽 음영 부분이 알파벳 부분 쪽이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음영이 약간씩 포함되어 있어요. 음영이 포함된 게 이렇게 보이시죠? 평평한 게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알파벳 부분이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기존의 사이즈보다 조금 더 작게 디자인 되어 있어요. 익스플로러 ST 스타일 레터링. 이렇게 지금 필름이 붙어 있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안 보이니까 어차피 이거는 제 추후 고객분이 이게 드릴 물품이니까 한번 떼보도록 할게요. 앞에 2점만 한번 살짝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익스플로러 레터링과는 조금 더 다르고 재질은 플라스틱이에요. 메탈 아니고 플라스틱이고 확실히 익스플로러를 좀 더 이쁘게 멋있게 꾸밀 수 있는 아이템일 것 같습니다. 정품이라 그런지 이쪽 끝에 라인이랑 이쪽 끝에 플라스틱 라인은 그리고 이쪽 플라스틱 끈 라인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익스플로러 ST 스타일의 레터링 붙이면 정말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거의 두 달 기다려서 받은 익스플로러 ST 스타일 레터링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